어차피 싸우면 내가 봤을 때 장인 장모는 편도 안 들어주고 도노 편도 안 들어줘요. 그냥 수수방관 스타일이던데 둘 다. 둘다좀 수수방관 스타일이더라고. 안 도와주더라고. 그렇다고 도노 편도 안 들어. 내 편도 아니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주의.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좋은 거야. 당사자들끼리 풀어야지. 뭐그 그거는 뭐 가족들이 말이야. 없을 때 뒤로 얘기하는 건뭐 하겠죠. 근데 없을 때 하면 괜찮아. 왜냐, 내가 없으니까. 나 있을 때 하면 못 참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장인 장모님. 응? 사위가 왔으면 씨암탉을 한 마리 잡아오셔야 한거 아닙니까? 어? 까이양이라도 어떻게 한, 쏨땀이 까이양이라도 어떻게 한 마리요? 와, 장모님이 너 밖으로 왜 가냐고. 도너츠가 찔렀겠지. 저거나 내 건데. 아, 도노시보다 장모님이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네, 가세요. 다음날 놀아요. 미쳤다, 이거. 미쳤어. 정신 나갔다, 야. 인형 들고. 붕가붕가 얘도 인형 들고 붕가붕가 하는 거야. 원래 강아지도 인형 데리고 붕가붕가 하는 거 알지? 제말 들어요 누나가 가르쳐 주면. 아 이거 행복해 누나 말이야. 그거 알죠? 청개구리 심보 가라고 하면 가기 싫고. 공격성이 아주 짙구만, 강아지가. 점수 따는 날이에요. 방송할 것도 생기고. 나보고 벼농사 지으. 벼농사 지으라고? 죽어! 밖에만 나가도 더워서. 아니, 논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좀 각자의 시간을 갖자는 거지.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누구십니까? 엄청난 분이 오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병헌 마누라 형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어? 큰손분이 입장하셨네요. 또 아침에 우리 또 이병헌 마누라님께서 원래 본닉은 한남동 007님 대국방 큰소원 한남동 007님 이병헌 마누라님 우리 큰손 형님 오셨네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큐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3,000개를 싸주셨잖아. 룰루랄라랄라 룰루룰루랄라랄라. 오늘 사우나 데이 개운했다. 갈 데요? 없죠. 여기도 9시면 다 닫고. 오늘 야시장 갔다 왔거든요. 도넛이랑 좀 전에 다 닫았어요. 아, 다 닫은 게 아니라 사람도 없고 뭐문 닫은 데도 많고. 이게 술을 안 파는 게, 술을 뭐야 안 파는 게, 이게 타격이 많아. 밤에 갈 데가 없어. 술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 없는 세상? 자기가 술을 먹든 안 먹든 술 없는 세상은 큰일 나. 왜냐면 밤에 사람들이 할게 없어. 뭐 식당 가서 밥만 먹고 앉아 있을 거야? 술집을 열어야 라이브 펍도 열고, 클럽도 열고, 뭐 총라우도 열고, 가라오케도 열고, 야시장에서 맥주도 사람들이 마시고 이러는데, 술못 파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라도 하려면 술이 있어야 뭘. 태국 술안 파는 날이 이제 부다데이, 부처님 날, 그거랑 왕좀뭐 관련 있는 날. 와,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코로나 말고 술안 파는 날이 있는데. 그니까 부다데이, 부처님 날하고 좀왕 관련된 날도 안 팔아요. 그것도 존나 그런 게 있어. 부다데이하고 큰 부다데이 날. 근데 지금 술안 파는 이런 코로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활기가 없어, 도시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욜로 뽕 형님 오셨습니다. 도시에 활기가 없어. 태국이란 나라의 정체가 뭘까요? 밤 되면, 거리 곳곳에서 라이브 펍에서 라이브 댄스, 라이브 반주에 노래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앉아서 부잉을 옆에 끼고, 싱아 비아를 먹고, 이런 게 태국의 낭만. 아, 오늘 사우나 갔다 왔어요. 태국의 낭만, 그러다가 클럽도 가는 거고, 뭐 이런저런 낭만이 있는 건데, 술을 안 파니까 동네에 그냥 정적이 흘러내려요. 할게 아무것도 없어. 밖에 나가면. 그래도 방콕보단 낫지. 왜냐, 콩깨는 그래도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방콕은 밥도 못 먹어요, 식당에서. 테이크아웃밖에 안 돼. 나 오늘 사우나하고 마사지 받았는데, 방콕은 마사지도 못 받아. 마사지 집다문 닫았어. 락다운 상태라서. 그래서 할게 없습니다. 방콕은 더할게 없고. 여기도 할게 없고. 레이저 치료 잘 받으셨나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하면 그게 못 걷나요, 바로? 며칠 쉬어야 됩니까? 할것 아니요.
근데 왜 며칠 쉬어야 돼요? 레이저로 이렇게 지식해서 발그 각질을 태우는 건가? 아니면 잘라내는 건가? 아파요? 할 때? 할때 아픕니까? 안 아프면 다행이지. 쉬고 계시는군요. 저도 오늘 쉬고 있습니다. 오늘 힐링데이. 간만에 사우나 마사지 데이, 힐링데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내일 이발도 해, 흰머리야? 이발도 하고, 내일. 이발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돼요, 저도. 바빠요. 내일은 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할 겁니다. 타이슨 머리 할 거예요, 타이슨 머리. 이렇게 하나 긋고. 미쳤네, 걔. 미쳤어요. 어쨌든 시원하고 좋다 오늘. 시원하고 좋고 에어컨 키니까 좋네요. 전 자러 가요. 도넛이 똑같이 할 거예요. 놀러 가는 그래도 화이팅. 행복해 누나. 좋은 밤 되십시오.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기본 음식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처지. 죽겠다, 진짜. 내일은 출근하십니까, 봉형님? 아, 봉형님 캡표 드릴게요. 캡표 들었나? 들었나요, 봉형님? 캡표 드렸나요?